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우선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보고도 못 본 채 피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배려와 양보가 없는 사회는 서로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다툼만 갈수록 늘어날 뿐이고 살벌하고 삭막함 때문에 세상 사는 맛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익이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유익이란 다른 사람까지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사실 개인 간의 싸움이나 국가 간의 전쟁도 이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체제 유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익은 결국 어느 누구나 살아남지 못하고 공멸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삶은 선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친절로 배려한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들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과 친절로 배려한 따뜻한 주님의 가슴 되어 우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한 인교회 김영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가 키우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침 그때는 아들 삼아 키우던 조카 롯이 장성에서 자기 살림을 더 키워서 양이 많아지고 가축의 떼가 많아지고 목자가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큰아버지를 찾아와서 분가해 나간 직후였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다고 극도의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별들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례에게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례의 나이도 75세가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나기로 하면은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례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여보, 여종 하갈이 젊은데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자식을 낳으면 안 될까? 당신 자식이잖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개운치 않는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기들의 지혜와 수고가 포함됐기 때문에 문득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일 없이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임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13년 만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많은 이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구에게서요? 90이 다 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도 내일이면 90이 됩니다. 이런 늙은이들이 자식을 낳는다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은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동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홀로 말씀하시고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들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25년이 지난 이제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5년이나 기다리셨다는 말씀인가? 그가 하신 언약을, 그것도 90세가 되어 여성 호르몬이 다 마른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75세 때 하란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중간에 자기가 오해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25년 전에 하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그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 그가 99세 되고 그의 아내가 89세 되었지만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두세 달 지난 후에 사라의 몸에 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저는 가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물건을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그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실까? 성경에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더디실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래오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날을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믿을만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 그 기다림이 오래된 기다림일수록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상에 잊지도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군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꿀떡 그 말씀을 삼켜버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되묻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손쉽게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은 우리 손에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120년 후에 지키셨습니다. 이방의 계기 되어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셨던 그 약속을 13년이 지난 후에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도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성실하신 주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실한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성실함이 됩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새로운 능력, 얼마든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진실한 삶을 삽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삽니다. 정직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든지 바라보는 것대로 배우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지 않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화를 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강하려면 화를 쏘아야 된다고. 제 마음에, 아 그거 잡아당했다 놓는 건데 뭘 그걸 건강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아니랍니다. 활 시위를 잡아다녀서 깊게 호흡을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다니는데 곧 활 시위가 부러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태까지 잡아다닐 때 그의 가슴과 어깨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다리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정신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래서 화를 쏘는 게 건강의 제일이라고 어떤 분은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를 쏘실 때까지 오래 견디시고 오래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당겨진 화살이 멀리 그리고 힘있게 날아가서 관역을 마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갑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축적해 가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게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의 공의로우심에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기다림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지 한 50년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면 세상에 그보다 쉬운 일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 남자가 70명밖에 안 됐어요. 아이들, 여자, 어른 다 해서 아마 500명 안 넘었을 것입니다. 한 50년 지났다고 해도 몇천 명, 한 몇만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살다가 다른 데로 이주해 가겠다고 하는데 애굽이 뭘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아, 그들 떠나고 나면 그 땅과 그 집 우리 것이 되지. 잘 됐다. 잘 가라고.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나서 20세부터 60세까지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을 돈 안 주고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데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산입니다. 200만 명의 종인데요. 집에 종 하나를 나가라고 하는 것도 결심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200여 만 명의 종이 있는데 돈 주지 않고 부려먹는 종들이 있는데 감히 그들을 빼앗아가다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종의 DNA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민족주의자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일어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자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능력의 펴심팔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입을 다물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애굽 백성들이 재물을 내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뒤에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닷물을 가르십니다. 몇만 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왔다고. 그러나 200여만 명이 나오고 났을 때 그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찬양했습니다. 일이 순식간에 마카로니처럼 오늘 생각한 거 내일 아침에 이루어지면, 오늘 컴퓨터로 주문한 거 내일 배달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세사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 기다리게 하시거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심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 오래 참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것이 때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은을 일곱 번 단련할 때 그 은이 맑은 얼굴이, 은장색의 은인 얼굴이 그 은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지나고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조급함을 지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가축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어려운데도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야, 그럼요.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은 별미입니다. 난 찬송 없으면 못 살아요. 많이 입이 내게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주변의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 내면의 삶은, 내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구김살이 사라집니다. 허리가 펴집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조급하게 하는 것 치고 잘 된 거 없습니다. 조급하면 언제나 실수가 따라와요. 조급하면 언제나 불의함이 따라와요. 조급하게 하려다 보면 거짓말하게 돼요. 여행을 바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영화로움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존귀하게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다리라는 것은 운명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지, 참는 것밖에 더 있나, 이게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를 안전한 곳에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런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을 찾아보아도 나의 특별한 경우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루어 주시면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평생 따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잠잠히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대답 좀 해, 고개 들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모든 구원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땅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시거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6937 오렌지 드롭 에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ristian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캄보디아 프놈페 지역에서 선교사역하고 계시는 노진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하시겠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멀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페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이사님으로 재직하시고요. 라오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계신 지? 예, 제가 200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 13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와, 13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했네요. 아, 예, 그렇네요. 네, 그곳에서 네, 우리 사모님 네, 네. 정혜정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슬아의 자녀도 네, 네, 셋 자녀가 있습니다. 셋 자녀가 예. 있으면서 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의 문화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캄보디아 그러면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킬링필드라는 걸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1980년 초에 있었던 이 킬링필드로 말미암아 참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가 최빈민 국가가 되어버리는 네. 그런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복음이 활발하게 들어갔고 또 네. 현재 문화적으로도 복음 전하는 데 큰 어려움 없는 그 동남아시아 중에는 그나마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그 킬링필드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10대들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 10대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캄보디아를 선정하셨습니까? 예, 원래 저는 중앙아시아를 준비하고 네. 기도했고요. 또 러시아권에 있는 유즈노 살린스크라든지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잠시 선교적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1999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단체의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비전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99년대 결정을 하고 2001년대에 저 혼자 먼저 들어가서 네. 준비하고 2002년 2월에 온 가족이 다 입국하게 네. 됐습니다. 참 마른 선교지 선교지 하지만 예, 사명이 아니면 또 갈 수 없는 귀한 부분들인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참 많은 사역도 있지만 이렇게 선교사로서 가기까지 참 나름대로 간증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네. 변한 이후에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전가할까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이후에 네. 신학을 좀 늦게 한 편이죠. 늦게 콜링.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늦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그렇지. 저를 부리시기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가 많은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주셨고 네. 또 현재까지 저와 저희 아내가 참 행복한 선교사로 행복하게 일들을 네. 감당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좀 이 사단의 공격들을 좀 여러 번 받아서 네. 2009년도에 네. 거의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네. 이 지금 제가 종족 사역 중에 네. 라오 종족이라고 네. 그 종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 시기와 어간에 네. 저희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팀들과 제가 같이 합세해서. 프놈펜에서 그까지 가려면 한 12시간, 13시간 걸립니다. 차로. 네. 그래서 저희가 차 한 대를 빌려서 19명이 갔는데요. 네. 거의 막바지에 가서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낸 거죠. 저희들이. 그랬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 때문에 네. 그 종족이 열리게 되었고 네. 더 복음이 신속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저도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왔던 우리 자매들 네. 지금은 이제 30대 청년들입니다만은 네. 그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와 그 종족을 향해서 평생 살 걸로 또
예수님이 주신 흔적으로 알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종족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그런 고난이 없이는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느꼈고 지금도 뭐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태어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희생과 미랄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해봅니다. 그 자매들의 장애와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복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요. 그쪽이 불교 국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죠. 예, 캄보디아가. 예.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셨으리라 믿는데요. 처음에 캄보디아 프롬페에 들어가셔서 복음 전략을 어떻게 짜셨습니까? 예, 뭐 보통 선교사님 다 그럴 것입니다만은 첫째는 가서 문화 적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교육을 해야 되는. 그 한 2, 3년 정도 기간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웃어주고 같이 또 만져도 주고 아이들 필요를 좀 채워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첫 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한국에서 저보다 먼저 오셨던 그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CEF라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의 그렇지. 현진 캄보디아인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현지인 전도사님 현지인 전도사님들이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다 받으시고 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 준비되었을 때 제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2, 3년 동안 늘 만나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서는 외국인이니까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리고 같이 놀며 함께 했던 아이들이 우리 현지인 교회 개척할 때 그 아이들이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잘 됐던 이유 하나가 이미 캄보디아의 어린이 전도협회 그러니까 CEF라는 그 단체가 와 있었고요. 지금 프놈펜의 새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단체가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함께 사역을 지금도 많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교는 뭐 그 어떤 눈높이에 같이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그 집안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필요와 공급들이 뭐 우리 선에서 가능한 것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또 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이 그냥 선교의 그렇죠. 하나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저희도 뭐 집을 개방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우리 대학생들 됐고 뭐 청년들 됐고 직장인들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아이들이 또 큰 일을 또 함께 동역을 한 거나 다름없네요.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선교적 일을 감당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 명의 자녀를 준 이유가 있었네요. 뭐 저는 아들만 셋인데 뭐 하여튼 그 아이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물론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으니까만 선교일을 잘 감당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요? 프놈펜의 지역은 좀 다르지만 우리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인데요. 그 지역에 지금 세 교회를 아마 한 2년, 3년에 한 교회씩 이렇게 분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멀리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못 오고 그게 아직 이렇게 교통편이 아직까지는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회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그곳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돼버렸군요. 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고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개척해 하셨는데요. 또 장로교 신학교도 있으신가 봐요. 그쪽에? 제가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02년도에
저보다 먼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반, 2년 지나셨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네. 이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교단주의는 아니지만 네.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우리 장로교에 필요한 전도사님들이 있으면 어떨까 네, 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신학교 보내고 하지 말고 네. 그럼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온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로 해서 한 신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네. 뭐 누구의 의한 건 아니었어요. 한 처음에 한 열대 분이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그런 네,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구체가 되어서 네. 지금 저희들이 미국, 호주 네. 그리고 한국 여기에서 한국인으로서 장로교 배경으로 오시는 네. 지금 저희들 아홉 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와. 2002년도부터 네.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캄보디아 종교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신학원으로 네. 인가를 받고 현재 저희 총장님으로서는 전호진 박사님께서 네. 저희 총장님으로 지금 6년째 섬겨주고 있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한 18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네. 첫 이제 대학원 배출되고 네. 목사고시를 본 분들이 네. 패스하신 분이 5명. 네. 그리고 또 일반 이제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신 분이 네. 패스하신 분이 6분. 와. 그래서 임직을 하고 첫 캄보디아 장로교 노회가 이제 예, 세워진 것입니다. 아, 현지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네.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협력을 하면 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로 현지인 교단을 네.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예. 하나의 장로교인데 네. 많이 우려들 하십니다. 주변 분들이 언제 깨지냐고. 예, 그런데 뭐 안 깨지기를 바라고요. 네, 일단 모든 교단의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현지인들에 맞는 그렇죠.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몇 분들이 모여있고 그렇죠. 저는 올해 제가 이제 이사로 있지만 이게 항정직은 아니고요. 보통 2년씩 돌아가면서 성기는 성김의 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그 네, 일을 좀 맡게 된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선교 사역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고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네 종족을 살리는 것이 또 가장 큰 또 하나의 선교지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 참 보람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보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빈말은 아니고 정말 네.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네. 예. 네, 자녀들은 몇 살, 몇 살? 저희 자녀, 저 큰애는 이제 올해 대학 졸업을 했고요. 네, 네.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네. 막내가 지금 중2. 그렇는데 뭐 저희 자녀도 하나님 잘 키워 주셨고요. 네. 뭐 현장에 현지인 학교 예예 같이 있지만 우리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순수해요. 아이들이 네. 정말 착해요. 그렇죠. 개중에 또 마음 속썩이는 일도 있지만 네. 대부분 거의 아이들이 대부분은. 순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려고 많이 얘기도 하고 계시고 뭐 고생이라면 고생이겠지만. 그래도 참 저희들은 행복하게 우리 현지인들과 잘 네, 소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뭐 네. 이제 지금 제가 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네. 우리 새 교회 그리고 종족 안에 있는 한 교회를 네. 좀 자립을 시킬 계획으로 제가 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이 어떻게 자립 할 것인가 교회를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같이 기도하지만 급하면 그냥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네. 저희들은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데 본인들은 그냥 쫓아오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교회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교육 사역으로 제가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두 교회는 지금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또 이렇게 무료다 보니까 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죠. 부모들이 바쁘면 안 보내고. 네네. 뭐 또 뭐 지 좋은 일 있으면 또 안 오고. 안 오고.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연말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교육 자제라든지 네. 좀 시스템을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이제는 네. 좀 소수 정예를 네. 하며 그 부모들을 우리가 전도할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으로 그래서 한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새 교회는 아마 자립이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도 어느 정도 한 50%는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네. 저는 한 5년 안에 새 교회가 자립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도하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육 사역적으로 많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네. 그쪽이 좀 편안하고요. 네, 잘 그리고 맞으시고. 저희 네. 아내 전혜정 선교사가 그쪽에 네. 좀 은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또 선교원 유치원 쪽으로 많이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해봤던 하는 것이 아, 그렇습니다. 낫고 또 지금 캄보디아 상황 자체가 네. 지금 교육이 아주 부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영적 지도자들 시키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푸놈펜만 뭐 그 외 지역들은 네. 아직도 열악하고요. 네. 아직도 뭐 전기 물이 없는 데가 태반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제 수도는 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하나님은 그냥은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네, 사모님 정혜정 선교사님 참 일찍이 그런 교육 사역에 훈련을 시키셨고 네, 그 경험이 정말 지금 현지에서 사역으로 인도하셨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또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 현지인 교회들이 좀 자립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좀 가능하면 좋은 신앙서적들 신앙서적들 예, 좀 이렇게 네. 번역하는 뭐 제가 직접 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번역 문제. 우리 또 아이들이 한국에 다녀온 애들도 한국말을 네.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네, 네. 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좋은 서적들을 좀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에게 좀 전거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좀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나님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네. 좀 우리 현지인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네. 이런 분들 네. 좀 이렇게 상담 사역을 네. 저와 저희 아내가 좀 같이 하고 네. 뭐 선교 동원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네.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면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준비하려고 지금 그렇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참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 귀하게 인도하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LA에 방문하신 목적 있으십니까? 제가 뉴욕으로 들어갔어요. 네. 필라델피아로 잠시 방문합니다. 사실 그렇지. 이번에 여기 온 목적이 목적. 네. 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아,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 일 보고 제가 28일 날 네. 여기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바로 푸놈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예. 선교사님 다시 태어나신다면 무슨 일 하실 것 같습니까? 역시 예, 아마 제 선교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캄보디아 현지인 전도하러 들어가셨다가 그 자매들이 많이 다쳤다고 그랬는데요. 참으로 궁금하네요.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원래 제가 이제 캄보디아 올 때도 사실은 타켓이 종족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네, 네. 제 자녀들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수도를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려웠었죠. 네. 그래서 저 혼자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이 프놈펜 북동쪽 라타나길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 네. 도시 안에 있는 종족입니다. 그쪽이 종족들이 좀 많이 몰려 살지요. 네, 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입니다. 그쪽이. 아, 네. 그래서 그 종족들을 찾아가면서 그동안에 제가 간접 선교를 했는데 네. 이제는 한 마을이 세팅이 되고 처음으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단기 팀이 사고를 당 것입니다. 한 10시간 정도 간 그 네. 간에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사실은 낸 거지만 차량의 어떤 그 네, 그렇죠. 오류로 네, 네. 그래서 그 강가에 있는
다리를 난간을 받고 저는 이제 기절했고요. 그랬군요. 또 옆에 있는 운전 도와주셨던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도 기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아이들이 많이 다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아홉 명이 올라가는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다친 우리 자매가 둘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밤에 푸놈펜에서는 이제 치료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서 그 다음 날 밤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은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 오고 그 다음 날 나갔기 때문에 사실 선교라고는 한 게 없죠. 사실로 그렇지. 보면.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그 한 아이는 갈비뼈가 세 개가 부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 탈과성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한 다음에는 무릎의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수술을 하러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지금도 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은 됐지만 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원망하거나 어떤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네.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라오 종족을 기도하는 선교사, 무릎 꿇는 선교사 아니면 물질로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들 앞에 너무 미안하고 숙연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잠시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네. 저는 너무 미안하지만 미안해하지 말라고 네. 오히려 자기들이 20대에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과 또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 종족 그렇죠. 라오 종족이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약을 많이 그때 한국에서 가져가서 네. 의료사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다음날 크게 신문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마을 지도자가 그 신문을 일주일 후에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안 왔을까? 이 사람도 네. 거짓말쟁이 아닌가 했는데 그걸 보고 네.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다쳤구나. 와. 그래서 제가 6개월 후에 저도 재활을 하고 갔는데 많이 이렇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마을이 네. 갑자기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적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네. 거 저도 많이 느꼈고요. 그렇죠. 깨닫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게을리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빚진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 농담 삼아 자기들 다음에 결혼하면 주례를 네. 꼭 저한테 받고 싶다고. 아, 네, 네. 그렇죠.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본인 성기는 교회 다니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농담이겠지만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그렇죠. 제가 더 감사하고 사랑. 또 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귀한 자매들이네요. 참 그런 네, 마음을 보내주신 자매들 같아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참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네 함께 이렇게 위로와 서로 기도로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은혜의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끝이 어딜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요. 네. 사실 제가 좀 뭐 그렇게 나이가 젊은 편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네.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세대의 그 주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곧 네. 오실 것인데 네. 이것이 또 다음 세대까지 넘겨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선교 자체가 네. 쉬운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다음 세대에 또 넘긴다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이 제가 네. 되지 않고요. 어쨌든 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 생에 볼 수 있는 길은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 두 네. 축을 계속 기도하고 네. 또 제가 갈 수 있는 현장이면 그 땅을 밟고 네.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기도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기도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정말 곧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사역 현장에서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그 사역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네. 행하면 우리 주님 보실 날 곧 올 줄 믿습니다. 네. 예.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페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노진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떠나 승리의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